유방 발현이에요. 예.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 가슴이 일시적으로 남았다 들어가는 단순 유방 발현이다. 양세원 교수의 설명을 듣고 가족들은 한시름 내려놓는다. 또 다른 3학년 여자 화나. 체지방 비중이 높아 비만인 소아에게서도 조기 유방 발현이 많다. 유방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일시적인 유방 발현 현상이거든요. 이걸 소위 말하는 조기 유방 발현이라고 해요. 네. 많이 먹습니다. 어느 순간 뭐 어릴 때는 워낙에 작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작았어서 먹는 걸 제한을 안 하고 좀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라던가 그런 걸 좀 많이 줬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체질이 바뀌었는지 살이 찌면서 더 많이 그런 음식들을 찾더라고요. 진료를 마친 연구실. 하루의 일과와 내일의 계획을 꼼꼼히 기록한다. 책장에 빼곡한 그의 환자 기록들. 30여 년을 함께한 그의 즐거움과 슬픔의 만남이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왔는데 여자애가 키가 178cm예요. 그런데 이제 자그마한 아이가 그 입술이랑 코가 두터워지면서 키는 178cm고 손가락도 작은 곤봉지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끝이 자꾸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런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뇌하수체 종양인데 그 종양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과분비 시켜주는 그런 종양이죠. 그래서 20년도 더 된 환자의 사연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양세원 교수. 그래도 호르몬을 다 알지 못했다는 그는 지난 시간 만났던 환자들을 그날 밤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다. 찍은 거고요. 네, 이렇게 열흘 동안 러시아로 여행을 갔던 최동헌 씨가 서울에 돌아왔다. 거의 마지막 날에 발카로스 쪽에 딸지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 소아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는 최동헌 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 양세원 교수의 치료와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 덕택으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발병했어요. 그래서 이때 네, 친척분들 모여있는 사진이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오로지 혈당을 조절해줄 인슐린.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몸 만들기에 한창이다. 원래 어릴 때는 되게 줄넘기 같은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서 뛰거나 아니면은 헬스, 피트니스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몸 좀 기르려고 너무 제가 빈약한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이제 친구가 영동영상학과에 있는 친구가 마라톤 하는 거,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좀 준비하려고. 또 다른 환자가 찾아왔다. 아직도 채 밝혀지지 않은 인체의 비밀. 매주 후배들과 연구를 통해 풀리지 않는 의문의 실마리를 쫓는다. 환자를 이해하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하려 노력한 30여 년. 산에 가자는 얘기를 해도 마라톤 같이 뛰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양세원 교수, 아직 그의 열정은 식지 않고 쉼없이 흐른다. Thank you.
마음 문제 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 두통이 아니고 심통이다.